방학이 되면 각종 캠프가 열려 학생들과 문일서 속에서 1,0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는 교수단 미니스트리 대표 장윤성 목사와 어서오세요.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온누리 사랑교회 강주향 전도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한 25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2017년 겨울에 처음 유스비전 가게 됐어요. 한 5명 정도로. 제일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있다고 유스비전을 알려줘서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냥 바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저보고 생명의 은인 저기 막 유스비전 갈 때마다 본인이 엄청 뿌듯해요. 아직까지 10년째 계속. 9번 정도? 10번 정도? 코로나 시대 때도 저희는 그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으니까 그냥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 그게 가장 크고 지속되는 것 같아요. 엄청 조용한 애들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근데 처음 선숙했을 때 애들이 너무 잘 빨리 그 환경에 흡수되면서 엄청 밝은 아이들이었더라고요. 주님을 또 만나기도 했고 그냥 진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두 번째부터는 교회에 있는 10대, 20대 애들 거의 다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청년 애들 전도도 이렇게 일어나면서 수련회를 하고 나면 애들이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애들이 막 성경 공부하자 옛날에는 막 엄청 튕기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같이 유스비전이 항상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시잖아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느낌이 진짜 많이 계속 들었고 누구보다 너무 강력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도전이 진짜 많이 됐죠. 항상 그 가치가 변질되지 않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스비전 캠프를 이제 너무 제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많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선 증인이 아닐까요? 제가 일단은 청년으로 있다가 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으니까 제가 가장 많은 변화를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세대를 나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해서 이제 청소년부 교사하다가 또 은혜 받아서 이제 아예 내 삶을 주님께 나도 같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전도사로 이제 저도 신대원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유스비전을 통해서 생기게 됐죠. 저를 키워주셨어요. 유스비전이 진짜 그냥 연합되어지는 느낌. 유스비전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합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내적 친밀감이 이제 엄청나다는 거죠. 뭔가 그냥 같이 저희들을 늘 함께하는 그냥 팀같이 그냥 느껴져요. 유스비전 물을 주고 씨를 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이 너무 잘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심으로 애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아직까지 청소년 애들인데 본인들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저는 맨 뒤에 빠져가지고 거의 그냥 가만히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하더라고요. 그 유스비전드의 안에 그 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애들이 약간 저를 이끌어주는 느낌을 이 들면서 뭔가 되게 엄청 뭉클했어요. 나도 성장하면서도 이제 나를 애들이 또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성장해갔구나. 일단 제가 너무 코로나 때 가장 제 인생의 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사역이 진짜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다 사라질 것만 같은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되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수련회를 참석할 생각도 이제 많이 못하고 했는데 뉴스비전이 그럼에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스스로 약간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같이 뉴스비전 통해서 제가 일으킴 받은 느낌? 팔다리 잘린 기분이었는데 팔다리가 되어주셔가지고 사역이 약간 또 그때도 이어져서 계속 되어졌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이 끊이지 않았음이 뉴스비전이 그 가운데 계속 있었죠. 그때 진짜 예수님 만난 애가 있어요. 걔는 뉴스비전 처음 참석하는 거였고 뉴스비전 때 예수님 만난 거죠. 그때 온라인 했을 때. 이런 환경에서도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일이 계속 활발하게 역시나 있구나는 알았지만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느끼고 저는 여름 휴가를 뉴스비전 이렇게 다 쓰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살길처럼 느껴져요. 10대 애들도 그거를 느끼더라고요. 아 뉴스비전 가서 이제 나도 충전받아야지 라는 것들을 애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뉴스비전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계속 하나님이 일을 장력하게 하시는 곳이고 놀는 캠프가 아니고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다 생명이랑 연결이 되는 게 엄청 느껴져서 이번에도 이제 생명수를 먹으러 가는 마음으로 항상 그 기대가 넘치는 캠프 이거를 이 소식이 빨리 널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숨은 보아라고 해야 되나? 내가 가끔은 저만 알고 싶기도 한데요. 근데 진짜 이 좋은 거는 많이 이제 퍼뜨려줘야 되니까 저도 누가 이제 추천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뉴스비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고 하나님 무조건 만난다. 하루빨리 오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비전 캠프로 얼른 오세요. 하루빨리 오세요. 알겠죠? 저 처음에 학생으로 왔을 때는 언니한테 끌려왔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꾸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인격적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이틀, 뭐 1일 안에 변화된 아이들도 있고 갑자기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다 같이 오다 보니까 25명이 왔어요. 청년들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촉촉한 단비를 적셨습니다. 뉴스비전은 제가 성령을 체험했던 캠프였고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7번을 추천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한국계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캠프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교회라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뉴스비전 미니스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캠프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 열정, 영혼 살아남아의 열정,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그냥 2박 3일 동안에 그냥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보시면 청소년들, 청년들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고 싶다. 여기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싶다. 왜 이렇게 짧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 너 마음껏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 뉴스비전 가봐. 뉴스비전만큼 좋은 데가 없어.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도 저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몸과 마음이 지친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꺼진 불을 이제 다시 지피고 싶다면 오세요. 예수님의 클럽입니다. 사람들이 미쳐서 막 날뛰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클럽. 장영석 목사님을 처음 뵌 게 2010년 교회로 치면 다섯 번째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늘 올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체험하면서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크다는 캠프, 유명하다는 캠프 다 가봤는데 아무리 딴 데 가봐도 뉴스비전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변화받고 정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도 안 온다고? 소외할걸. 권세를 이기신 누구?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가 유다의 사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